140년 전 대한제국의 대미 외교활동 중심 무대로 쓰였던 옛 대한제국 공사관이 최근 미국의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됐는데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백악관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워싱턴 DC 한복판. 워싱턴에 개설된 한국 최초의 외교공관인 옛 대한제국 공사관이 미국 국가사적지로 지정됐음을 알리는 동판이 걸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소유한 건물이 미국 국가사적지에 이름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세금 감면 혜택은 물론 보존을 위한 미국의 기금 지원도 받게 됩니다. The old Korean legation is extremely worthy of inclusion into the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and I'm happy to be here to celebrate this new designation and the unveiling of its plaque today. 공사관은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주미 공관으로 활용되다 1910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은 일제는 단돈 5달러에 건물을 팔아넘겼습니다. 2012년 건물을 사들인 우리 정부는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데 힘썼고 2018년부터 역사 전시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And today this building still serves as a symbol of enduring Korea-US friendship and will remain as a representation of shared value between our two peoples. 국가유산청은 공사관을 K-공유유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널리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나라 잃은 서름을 딛고 100년 넘게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한미 외교의 전초기지는 이제 굳건한 양국 동맹의 상징으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